이제 좀 얼굴이 좀 익어가고 정이 좀 들라 그러니까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네요. 네. 다음에 또 하시면 돼요. 예,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오면은 이번 학기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와비에 수박하고 네. 수박하고 어떻게 만들게 하실지 궁금해. 궁금해요. 수업 중에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하게 된 내용은 한국의 미음식 세 번째 시간이고요. 소박 편이 되겠습니다. 소박. 이 책은 참 오래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올해 6월에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다음 최근에 쓴 책인데 사실 뭐 이 책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그다음에 원래 제가 다른 출판사에서 하다가 뭐 신명해학 1, 2권이 나왔는데 그 책들이 판매가 저조해가지고 자꾸 출판을 연기하는 바람에 제가 그냥 다른 출판사로 옮겼거든요. 근데 1년 가까이 그래서 연기가 됐죠. 이 책이 원고 나온 이후로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근데 다행히도 이 책이 제가 지금까지 쓴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어요. 이 시리즈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면 한 권 내면 다 끝나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내려면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계속 그게 판매가 잘 돼야 또 내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1, 2권이 판매가 좀 저조하니까 아니 안 내주려고 하더라고요. 옮겼는데 또 이게 또 잘 팔려버려요. 똑같은 원고인데.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4권도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하나 더 남았거든요. 평범. 한국 사람들이 소박한 거를 그래도 좋아하는지 저는 신명이나 해학 쪽이 더 반응이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책의 뭐 스타일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아무튼 소박 편이 조금 더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서 그런지 더 매스컴이나 또 독자들의 반응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요즘 낙엽이 자꾸 떨어지고 있죠? 이게 산에 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가을에 나무가 낙엽을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나무를 바라보면은, 그냥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붉게 물든 그 단풍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우리는 단풍을 즐기지만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는 살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고요. 치열한 구조조정이죠. 치열한. 왜냐면 겨울이 되면은 햇빛이 부족하고 수분도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덜 중요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자,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게 있고요. 버려서는 안 된 진짜 필요한 게 있죠. 그래서 버려서는 안 될 것, 버려야 할 것, 버려도 될 것,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정말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의 가장 그 중요한 본성인데 그걸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거를 식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짐 하나 버리는데도 이사 갈 때 옷 정리할 때도 보면은 뭐 버려야 될 거 안 버려야 될 거 골라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막 집이 막 칵칵 차잖아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구조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조조정을 안 하고 같이 다 살라고 하다가 같이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무도 저 잎사귀들을 다 갖고 겨울을 날라다가는 나무 자체가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저게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죠, 교훈. 인간은 버리는 걸 참 두려워합니다. 왜? 버려서는 안 될 것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버리면은 나의 모든 것을 잃을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고집이 자꾸 세지죠. 왜? 그걸 버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본질이 뭔지를 그 자체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내 생각을 붙잡고자 하는 거죠. 정말 쓰때는 그래도 새로운 게 막 들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섞이면서 이제 그 절충적으로 타협을 보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입력이 적어져요. 여러분들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셔서 뭐 새로운 걸 듣고 이러잖아요. 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귀찮아요. 몸이 안 떨어지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책 보고도 눈 아르라는 거리고 제가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는 아주 대단한 거고요. 훌륭하신 거죠. 그래야 이제 이 기존의 것이 이제 섞이면서 이제 그 자기 것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킬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과거의 그 사고 방식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와 단절이 되고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그 꼰대니 어쩐지 그런 말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고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그 색깔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될 때를 아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때를 아잖아요. 때. 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봄에 또 새 싹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네. 버릴 때문에 나무가 뿌리에 양분이 가가지고 다시 봄에 기회를 엿보다가 기후가 또 조건이 되면은 싹을 키울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지금까지 싸우는 것만 죽을 때까지 축적에만 익숙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자연을 경시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 중심의 그런 문화를 꽃피우면서 현대사회에 오면은 많은 그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황금만능주의 모든 것을 돈의 가치를 두고 죽을 때까지 그 돈에 집착하면서 갖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이걸 이럴 줄 알았다 하고 죽어요. 결국 느낌이 이게 아닌 것 같은 걸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생의 본질이 뭐냐,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차적인 것을 자꾸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죠. 삶도 어떤 인간이 어떤 게 소중한 가치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연을 자꾸 파괴하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인위적인 문화를 만들어 오다가 오늘날의 뭐 생태계의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바이러스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직면해 가지고 지금 지구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본질의 상실, 근원이 뭐냐, 본질이 뭐냐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하나의 그 병폐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소박이라는 미학은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미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이 좀 반응이 좋았던 이유도 이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필요성들이 조금 더 어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서양의 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문화라고 생각하는 게 한 거죠. 그죠?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인간을 보호하고 그 인간의 어떤 힘을 키워가지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 서양의 과학 문명이고 그것이 근대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자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한 이유식이야말로 바로 이 소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뭐 원시 사회에 살면은요 소박이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왜? 삶 자체가 소박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도시화되어 있고 너무 자연을 거슬러서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 본질에 대한 질문과 이 소박의 미학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소박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그 견소포박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모자 도덕경 보면은 견소 흰 것을 본다. 흰 거라는 것은 본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본 바탕. 그리고 포박 질박함을 품는다. 순박함을 품는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 지금 누에고치가 있잖아요. 이 누에고치가 흰 거잖아요. 흰색. 이 누에가 애벌레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고치 집을 이렇게 흰 자기 그 집을 만들죠. 흰 씨를 뽑아내면서 이게 소예요. 소 흰 거 흰 소자입니다. 흰 소자 이게 소고 이 소의 상태를 가지고 저렇게 옷을 만들죠. 여러 가지 다양한 염색을 해가지고 옷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다양한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의 근본에는 저런 하얀 것이 있는 거죠. 근본에 여기서 이렇게 변해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저 박자라는 것은요 원래 이 박이 통나무 박에서 온 말입니다. 원래 그 노자 도덕경에는 이 통나무 박자로 나오는데 그 도덕경에 나오는 박이라는 개념은요 근본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본. 그러니까 통나무가 여기 통나무가 있잖아요. 이거를 가공해서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 일상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들기 이전에 그 근본의 상태 이거로 이것이 통나무예요. 상징적인 의미죠. 통나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연의 상태고 이거는 인공의 상태죠.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은 그때그때 필요한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은 다시 이 통나무나 누에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이걸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이미 만든 거기 때문에 다시 통나무로 돌아와야 되고 다시 근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러움.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은 그 꾸미기 이전에 그 자연의 상태. 이것이 이제 소박이고 이 소박이라는 개념은 노장사상에 나오는 거지만 노장사상을 한 단어로 말해보라.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사람, 예, 사람. 노장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소박이야, 소박. 무의자연이 소박해요, 소박. 무의자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박이라는 개념이 노장사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 중국이 원산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중국의 문화를 보면은 소박하지 않죠. 소박하기보다도 숭고하죠. 숭고하다. 그 웅장한 그 자연을 자연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중국의 문화는 대체적으로 숭고하게 느껴지고요. 굉장히 인위적인
그 뭐 작품을 또 이따가 보면서 또 설명드리려고 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소박이라는 것이 생겼는가?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저는 뭐 우리 자연 환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요. 뭐 우리나라 자연은 그렇게 우리나라 자연은 굉장히 완만한 산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그런 문화가 생겼고 자연과 어우러져서 같이 즐기는 그런 문화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 도가 사상의 원조가 저는 그 발해 지역 만주 발해 그 지금 거의 그쪽에서 그 동이족의 문화에서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DNA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중국은 이제 그거를 다도다가 체결 시킨 거거든요. 체결.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그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좀 인위적인 문화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노장사상에서 또 나오는 말 중에서 대교 약졸이라는 말이 있죠. 대교. 대교라는 것은 큰 기교죠. 큰 기교. 약졸이라는 것은 졸렬해 보인다는 건데 왜 큰 기교가 졸렬해 보이느냐. 그 졸렬해 보이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바라보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 정교하게 인위적으로 가공된 거거든요. 자, 서양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미를 생각할 때 그렇게 그 자연의 어떤 조화의 법칙을 찾아서 인위적으로 가공한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정의해 왔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졸렬해 보이는 거죠, 자연은. 그 대교라는 것은 결국 자연의 기교예요, 자연의 기교. 그거는 얼핏 보면은 미완 좀 과정적이니까요. 인간들은 완결되게 탁 만들잖아요. 근데 자연은 시간 속에서 계속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자연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거죠. 그렇게 붙잡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거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 영원한 것을, 고정된 것을 영원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이아몬드처럼 다 뭐 안 변하고 그런 걸 영원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변하는 거를 영원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서양은 수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도 이 소박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소박의 개념은 그냥 아끼고 절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지만 미학적으로 소박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자연으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소박한 것입니다. 자기의 본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제 빛깔대로 살아가는 것,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의 욕망대로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만의 개성을 꽃피우면서 사는 것, 이게 소박한 삶이라는 거죠. 미학적으로. 장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요히 있으면 성인이 되고 움직이면 임금이 된다. 고요히 도를 닦으면 이제 성인이 되는 것이고, 그 자기가 깨달은 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용하게 되면 임금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무의로 행하면 존경을 받고, 무의로 행한다는 것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그냥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냥 선을 행하는
그런 것을 이제 무의로 행하면은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박하면은 천하의 그와 아름다움을 다툴 자가 없다. 아름다움의 근원은 이 소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제빛깔이 드러나니까 그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노장사상에서 정의하는 미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소박한 것이다. 소박. 우리는 이제 이 노장 사상을 현실 도피 사상으로 알고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자기의 그 본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본성을 가지고 이 속세에 살아도 그거는 소박한 거라니까. 이런 한국의 이 특유의 소박미를 외국인으로서 제대로 간파한 사람이 일본인 미학자 야나기 모네요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것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외국 사람이 와서 보니까 분명하게 그 성격이 자기들과 다른 그런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일본 미술은 굉장히 인위적입니다. 일본의 모든 문화가 굉장히 인위적이고 그 인간의 꾸밈과 기교를 아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박이라는 것을 동경은 하지만 자신들의 체화시켜 가지고 그걸 문화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나기 문호예시가 조선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공예품과 미술품들을 보면서 거기서 완전히 매료가 된 거거든요. 매료가. 근데 이 야나기 문호예시가 이 한국 미술을 보고서 어떤 미학적인 그런 부분을 읽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의 그 미학이 대승불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대승불교의 그런 관점으로 한국 미술을 봤을 때 이것이 아름답게 보인 거거든요. 야나기 문호예시가 처음에는 이 서양 미학을 먼저 공부했거든요. 낭만주의 쪽에 그쪽 작가들, 그쪽 그 사상들을 접하면서 그런 영향을 받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동양의 미학을 좀 체계화시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어떤 레퍼런스를 찾다가 도달한 것이 이제 불교고, 불교의 대승불교거든요. 이 소승과 대승은 조금 달라요. 그 아라한들, 소승의 그 아라한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승의 이 보살이 추구하는 것은 내 개인이 아니라 대중. 이 혼자서 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깨달음을 이루어도 이 세상이 살면 계속 다른 사람으로부터 탁기를 받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전체를 다 같이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대중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천재가 아니라 대중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래서 뭐 대승불교에서는 연불이라는 방편을 쓰기도 하고요. 연불은 대중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전을 이해하는 것은 그거는 이 언어가 되는 사람들만 되지만 학자들이나 되지 일반인들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연불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 이 무심한 경지로 들어가면 자기의 그 본성을 듣기서 경전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본성을 깨달으면은 그걸로 끝이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열반이라는 얘기예요.
그 언어로 된 그 경전을 통해서 그 현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먼 길이고 내 본성을 바로 보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대승불교의 여러 가지의 그런 방편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한국의 미술품 보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것도 자연스럽다. 인위적인 기교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대승불교에서 자기가 추구하던 그 미학의 그 사례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례. 그 사례를 한국 미술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명확한 어떤 미학적인 안경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게 바로 대승불교였어요. 일본의 미술을 보면은 그런 게 적기 때문에 조선의 미술을 이제 수집해 가고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 진짜로 조선 미술을 좋아해 보아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펼쳤던 민회 운동의 그 사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이 좋아서라기보다도 모델이 여기 있었던 거죠. 모델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본 사람의 눈으로 한국의 소감미가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됐다는 거죠. 양이 부르신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의 미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미추 이전의 미, 즉 천상의 미이며, 그것은 자연에 대한 신뢰와 의존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인간도 인간이기 이전에 자연이죠. 그렇잖아요. 인간에서 대뇌만 딱 걷어내면 자연이에요. 거의 뭐 90% 이상이 다 자연의 속성이고, 거기에 대뇌가 딱 있어가지고 이런 문화들을, 인위적인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한국의 미술을 보면은 그런 인위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그리고 자연의 속성을,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의 속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추라는 건 뭐예요? 미와 추를 인위적으로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건 대뇌작용이죠. 대뇌. 자연은 그렇게 나눠지지 않는데 인간이 그렇게 둘로 이원적으로 나눠서 사고를 하는 거죠. 그 이전에, 나누기 이전에 바로 자연의 미라는 거죠. 그리고 천성의 미라고도 그렇죠. 천성의 미. 자, 저게 이제 일본에 있는 야라기모네 씨가 만든 조선 민회관인데, 우리나라 뭐 도장이라든지 그림들을 다 수집해서 저기서 이제 일본에다 전시해 놓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조선 미술 예찬자였죠, 예찬자. 자, 이분이 이제 왜 조선 미술을 그렇게 중요하게 봤냐, 한번 읽어볼게요. 동서양 모두 자연을 떠나서 자기 인위의 예술을 맡기려 했는데, 이처럼 인간의 기교에 의존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반역이다. 자연에 대한 반역은 곧 아름다움에 대한 반역이고 예술의 타락이다. 서양, 중국, 일본의 예술은 모두 근대로 오면서 인위적 기계를 발달시키는 쪽으로 나아갔는데, 오직 예외적으로 조선의 예술은 기교를 배제하고 자연을 따라서 단순화의 방향으로 나왔다. 우리는 이제 조선 시대 그 후기로 올수록 자꾸 단순화지거든요. 단순화되는데, 중국 같으면 해도 명나라, 청나라 올수록 더 화려해진. 서양 미술은 더 인위적인 기교 쪽으로 더 많이 갔고요. 유일하게 조선의 미술은 자연을 향해서 더 나갔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야나기 모니시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한국 미에 대한 개안, 안목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이거를 항상 몸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이론적으로 그냥 좋아서 한 것이지, 이게 왜 좋은지, 어떤 배경에서 좋은지 그런 거를 우리가 논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야나기 모니시가 짚어준 거예요. 하나의 그
철학적으로 그 미의 근원에 대해서 왜 그게 좋은가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양양의 문혜씨가 건드려 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느낌을 이런 언어로 표현하는 거라 한국 사람도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근데 사실 양양의 문혜씨를 빼면은 한국 미학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동안에 한국 학자들이 한 거, 뭐 고유섭, 최순우, 김원룡 다 그분들이 한 것도 다 양양의 문혜씨의 영향에서 그런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기 때문에 그거 빼면 뭐가 있습니까? 한국 미학이라는 게 뭐 있어요? 없는 거죠. 근데 한국 학자들이 또 막 그걸 또 식민사관이라고 막 비판을 했잖아요. 비애라고 했기 때문에 식민사관을 막 비판을 해가지고 그것마저도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양양의 문혜씨가 해놓은 것마저도 다 이제 무시되어버리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통과의 단절이 완전히 끊긴 상태가 된 거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양양의 문혜씨의 공적은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아무리 일본 사람이라도. 그리고 그걸로 다 해결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이 한국 미학을 정립하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쓴 이 한국 미학의 시리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양양의 문혜씨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소박과 평온은 다 읽어낼 수 있어요. 소박과 평온을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 중요한 한국 미술의 특징입니다. 소박과 평온이라는 거. 근데 이제 신명이나 해학 이쪽은 양양의 문혜씨 접근을 못 온 거죠. 왜냐하면은 그분이 조선에 왔을 때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과거 뭐 고구려 시대부터 그런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아무튼 우리나라의 가을과 겨울을 제대로 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봄과 여름을 보완해서 이 사계절을 한국 미학의 사계절을 완성하고자 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미국인 여성 학자가 또 동아시아에 관심이 많아서 또 연구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분도 일본 문화도 잘 알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연과 매우 깊이 버타여 날 때부터 속박에 얽매이지 않는 미국인인 나로서는 일본의 폐쇄된 사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나는 한국인이 중국인이나 일본인에 비해서 보다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심성을 지녔으며 자연에 가까운 사람들임을 안다. 한국인들은 고대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인 바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흐르는 강과 산천 경계와 일심동체가 되어 살아온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중국 예술은 너무 위협적이고 자연을 압도하는 인위성과 극단적으로 위계적이란 사실이 자유와 자연을 애호하는 미국 태생의 본인에게는 거부감을 갖게 한다.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이 한국 미술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그런 관점들이 더 공감이 더 많이 가죠. 이분이 이제 한국 문화의 이 뿌리를 찾아서라는 이 책을 썼어요. 학고지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번은 좀 깨어있는 지식인으로서 우리나라를 객관적으로 본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어가야 하나. 우리나라의 자연을 보면은요 70%가 산이고요. 그리고 산이 다 노년기 지형이다 보니까 완만합니다. 구릉이 완만하고 언덕인가 하면은 산이고. 그래서 집들이 다 이런 그 산 밑에 산자락에 집들을 지어지고 여차하면 뒷동산에 올라서 이 자연을 즐기고 자연에 대한 관념이 어떤 그 정복해에 대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인간의 삶 속에 같이 녹아져 드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마음의 고향처럼 이 자연을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그 등산이라는 개념은 이제 서구적 개념이죠. 산을 정복한다.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산을 어머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어머니를 정복할 일은 없죠. 그런 이런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연 친화적인 문화, 자연과 하나되고자 하는 그런 천인요합 또는 접화근생의 그런 미학이 저절로 싹트게 됐고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멋이라고 이야기해 왔다는 거죠. 우리나라 학자들, 우리나라 학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제 고유수, 야나기 문화유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고유섭의 그런 미술사인데 이분은 미술사학이라고 보는 게 맞죠. 미학, 본격적인 미학은 아니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미학적인 멘트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면은 한국 미술은 무기규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 계획. 이거는 이제 야나기 문화유지가 한 말입니다. 고유섭의 말이 아니라 비균재성, 무관심성이 있으며 세부가 치밀하지 않은 데서 더 큰 전체로 포용되고 거기서 구수한 큰 맛이 생긴다. 이 구수한 큰 맛이란 말은 고유섭의 언어죠. 그죠? 이거는 외국 사람들이 쓰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구수한 큰 맛. 대충 그 느낌이 좀 오나요? 구수한 큰 맛. 외국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죠? 구수하다는 말의 그 뉘앙스를. 참, 이런 식으로 이 언어를 쓰면은 이제 그 국제적인 소통이 좀 어려운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제 느낌으로 너무 그 세부에 치우치지 않고 거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뉘앙스인데, 그러니까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대규 약줄 같은 그런 의미죠. 그죠? 자연스러움에서 오는 그 큰 맛이 있다. 중국의 미술은 웅장한 건신미가 있으나 조선의 미술은 왜소해 보여도 구수한 큰 맛이 있다. 아, 뭐 정확한 저는 통찰이라고 뭐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월령 선생님,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고미술 발굴 쪽에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이제 발굴 쪽에 업적이 많으신 분인데, 자, 이분은 이제 그 이런 한국의 소박한 예술을 자연주의라는 이름으로 과감하게 그 언어를 썼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주의라는 말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그 이미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지만은, 근데 이제 서양의 자연주의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자연주의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서양인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관념 속에 있는 자연주의와 한국적 자연주의가 다르기 때문에. 자, 김원령 선생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죠. 한국 미술은 인공을 회피하는 자연의 순응, 자연적인 것의 기호로서 특징 지어진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은 결국 자연적인 것에 미의 기준을 두는 자연주의 테두리 안에 있다. 자연주의는 작가가 자연의 입장에 서서 자연 현상의 하나로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형태, 구성, 효과 등에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채택하고 응용하려는 태도이다. 자연스러움, 그야말로 자연스러움을 자연주의라고 보는 건데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학문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우리 어감으로 쓰고 구수한 큰 말 이렇게 하면 서양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듣고, 또 이게 서양에서 쓰는 용어를 쓰면은 의미가 다르고, 이게 참 어려운 거라고. 제가 이제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뭐 접하니 뭐 이런 언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많은 고심을 통해서 그런 언어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적당히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도 있고, 뭐 우리도 또 상기가 되고 뭐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연주의는 좋은데 이 서양의 자연주의와 한국적인 자연주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양의 자연주의는 이렇게 그 밀레의 그림 같은 이런 그림을 자연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주의는 인간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연을 관찰하고 이상화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과학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주의라는 것은 우리와는 정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이상화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이 자연적 관찰. 밀레가 저 그림을 그릴 때요, 수십 점의 스케치를 통해서 저거를 이제 구성을 한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이상화가 없어요 저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서양에서는 자연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한국적 자연주의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소박 예술을 말하는 거예요. 소박 예술. 인간과 자연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본성이 만나가지고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 이걸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게 한국적 자연주의. 쓰려면은 한국적 자연주의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미술을 볼 때는 이런 소박의 미학으로 소박의 안경을 끼고 봐야 보이는 거지. 만약에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건축물들을 서양의 건축물과 비교해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기구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나무를 하나 저렇게 못 깎아가지고 그대로 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이 어떤 미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한 것이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자연스러움을 내고자 했느냐? 아니면 기술의 부족 때문에 나온 것이냐? 자, 이 지점을 우리가 관심 있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은 제가 많은 사례를 들어서 이것이 기술이 부족이 아니라 어떤 미학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소박이라는 그 경지를 도달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노력을 거쳐서 나온 결과다라는 그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의 그 미학으로서 세계에 내놓을 만한 그 하나의 그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이 흰옷을 많이 입어가지고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백의 민족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죠. 외국 사람들이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보면은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이 사람들의 옷에서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다닐 수가 있나. 뭐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흰옷을 그렇게 다 입은.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흰옷 금지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입어요.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여기에 따른 이제 분석들이 많은데, 그 일본 사람인 도야마라는 사람은 고려가 몽골에 침략당한 후에 망국의 슬픔 때문에 백의를 입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일본은 뭐 몽골 침략 안 당했어요? 그럼 자기들은 왜 안 입은 거야? 그리고 이 조선시대만 입은 게 아니에요. 저 그 고대 기록들을 보면은요, 나라 안에서 흰옷을 입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고대부터 이게 좀 이어져 왔던 건데,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더 활성화됐지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야나요모리스도 이거 비슷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그 상복 개념으로 보더라고요. 상복.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물감, 안료가 부족해가지고 염색 그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뭐 흰옷을 입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염색할 돈이 없어서 그랬다. 사람들이 뭐 필요하면 다 하게 돼 있죠. 그리고 흰옷 관련을 입는 게 더 힘들어요. 때가 잘 타잖아요.
그 누구죠? 그 패션 안드레김 정도가 그 정도 신을 입고 다니는 거지. 일반인들은 관리 힘들어요. 근데 최남선 씨가 그 흰옷에 대한 분석한 걸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대개 조선민족은 옛날에 태양을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믿었는데 태양의 광명을 표시하는 의미로 흰 빛을 신성하게 알아서 흰 옷을 자랑 삼아 입다가 나중에는 온 민족의 풍속을 이루고 만 것이다. 자, 여기서 그 흰색이 태양의 그 환함과 관련이 있다. 저는 뭐 이 최남선 씨의 해석을 저는 따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천수민족이었었고 그 태양을 이제 숭배했기 때문에 태양이라는 것은 태양의 빛이라는 것은요 가산혼합에 가산혼합 가산혼합 모든 색을 섞으면은 다 흰색이 되는 거예요. 빛의 혼합이라는 것은 물감은요 이 섞으면 탁해지고요 빛은 섞으면 밝아집니다. 그래서 물감 혼합을 감산혼합이라고 그러고 빛의 혼합을 가산혼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만물을 다 섞으면은 저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에 대한 숭배가 있어요. 우리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명에 보면은 이 백자가 많이 들어가요. 백자. 그죠? 백두산, 태백산, 백마당, 백록당. 그 백자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봉건 시대에 와서 이 색들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색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회적 신분과 계급을 정해주는 하나의 기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배층들이 이 색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타인들과 구분하고 그 자신들의 권위를 보장받고자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색이라는 것은 그런 신분에서 오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것이 없는 아주 그 자연스러움의 상징으로서 이 서민들이 이 백색을 좋아한 것이 아닌가.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 그래서 이 백색을 통해서 어떤 그 혼함의 상태, 네? 하늘의 그 원래 그 소박의 상태를 지향한 것이 아닌가. 이 민중의 때 그 민의 상징, 민. 민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계급에서 벗어난 순수한 인간을 저는 민이라고 봐요. 민, 민중. 자기 본성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민중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상징이 바로 흰색이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음식은 한식이라고 그러지만 가장 세계에서 담백한 음식이 아닌가. 담백함을 지향해. 담백. 담백에 그 백이 들어가죠. 백. 백. 그러니까 이 담백하다는 건 싱겁다라는 말이라기보다도 이 모든 맛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다 어울릴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맛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식은 혀를 위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위한 음식, 우리의 그 자연으로서의 몸을 위한 음식이라는 거죠. 원래 그 요리라는 것은 인간의 문화잖아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문화고 후천적으로 어떤 혀의 맛을 위해서 어떤 요리들을 개발해내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적인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떤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음식이 혀를 따라가면은, 혀를 따라가면 몸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혀라는 것은 자꾸 자극적인 걸 원하잖아요. 조금 더 자극적인 거. 몸이 원하는 것과 혀가 원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 이제 나이가 들면 그걸 알게 되지만, 젊었을 때는 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혀에 원하는 걸 자꾸 먹다 보면은 몸이 자꾸 망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뭐 맛있게 하려고 양 인위적인 조미료를 막 치거든요. 저도 집에서는 안 사람이라 요리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이러고 나는 집에서 책이나 쓰면서 이제 요리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심정을 잘 알아요. 맛을 내려면은 조미료를 쓰는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면 애들이 안 먹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히 그 대학가나 이런 데 보면은 뜨내기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는 막 쳐요. 근데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질리니까 안 가는데,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런 내 위치한 식당들은 조미료 많이 씁니다. 일단 맛있게 해서 팔아야 되니까. 근데 몸에는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반자연적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의 음식은 가장 이 몸의 요구에 부합되는 음식이라는 얘기죠. 세계에서 가장 저는 한식이 몸에 부합된 음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식은 또 이 먹는 방법이 또 달라요. 중식이나 일식이나 이런 것들은 코스로 나오잖아요. 하나 딱 요리가 나오면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이거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나는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 순서를 그렇게 정해가지고 내가 따라야 되는 건지. 한식은 쫙 펴놓고 내가 선택하잖아요. 선택이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나의 기호에 따라서. 그리고 먼저 밥을 딱 먹으면 싱겁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반찬을 먹고, 너무 되면 국을 먹고 하면서 내가 계속 감각을 조절해가면서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근데 외국의 음식들은 그게 다 정해져서 강요를 해요. 강요를. 그러니까 입 안에서의 그 맛이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밥이 들어갔을 때, 반찬이 들어왔을 때, 국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끊임없이 맛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감각에 계속 몰입이 이루어져, 먹는 것에 계속 몰입이 이루어지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접합 본생이거든요. 자연과 뇌가 접합되는 거잖아요. 하나 되는 순간에 자연과 뇌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 성스러운 시간에, 성스러운 시간이거든요, 그건. 근데 그걸 딴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음식 먹을 때. 그 맛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 한식은 계속해서 감각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그거를 자기에 맞게 컨트롤 할 수가 있다. 이게 저는 한식의 철학이라고 봐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런 철학을 세계에 보급해야 되는 거예요. 한식의 철학을. 가장 인간의 몸에 잘 부합되게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먹는 그 방식 자체가 달라. 중국이시만 해도 저렇게 기름에 다 볶아버리니까 맛이 획일화되잖아요. 그리고 저것이 또 코스로 나와버리면 또 어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 감각이, 인위적인 감각이 막 불어버려가지고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발효 음식이 대부분이죠. 발효. 이 발효라는 거는요, 이 부패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부패를 통해서 인간의 유익된 것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유산균을 통해서. 이거는 자연이죠. 자연의 시간성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부패라는 것은.
아, 이거는 아주 고도의 예술입니다. 이 발효라는 거는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김치를 아무리 내가 배합을 잘해도 그 자연의 그 기후와 그 시간에 따른 그 협조가 잘 어우러지지 않으면은 그 좋은 맛을 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어떤 테크닉과 어떤 그 인간의 의지와 기교로만은 다 안 되는 것이 이 발효라는 거예요, 발효.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김치를 담궈도 해마다 맛이 다른 거고. 그래서 아예 한국 사람들은 그냥 감으로 해버리죠, 감. 소금 같은 것도 턱 줘가지고. 달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으로 오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감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 슬로우푸드, 천천히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음식, 이게 자연이기 때문에, 이게 몸에 들어오면은요, 이게 우리 몸도 자연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신원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패스트푸드는 인위적인 거거든요. 일단 우리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맛을 위해서, 혀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먹을 때는 맛있지만, 이게 몸에 치명적이라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맛이 해결화된다는 얘기예요. 라면의 맛은 대통령이 먹으나 내가 먹으나 똑같아요, 그 맛이. 그냥 누가 먹으나 똑같아지니까 감각의 획일화, 이거는 우리의 정서의 획일화로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개성의 획일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현대인들이 이렇게 다 비슷하게 획일화되는 것도 저는 이런 패스트푸드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자기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주잖아요. 물론 영양분도 없지만 감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김치는 어때요? 그게 처음에 막 담갔을 때 겉절이 그때 막 맛있어요. 하루 이틀 됐을 때. 그리고 조금 이거 할 때 맛이 없었다가 또 익었을 때 맛있고 또 푹 익었을 때 찌개 끓여보세요. 얼마나 또 그게 맛있는지. 계속 그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적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감각이 발달한 거예요. 이 음식의 역할이 큰 거라고요. 감각으로서 한국 사람들을 따라갈 민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감각을 가지고. 왜? 생활 풍습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소박함에서 오는, 소박한 삶에서 오는 그 감각이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인구가 많아도 한국 사람들의 감각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맛의 이데아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원함에 모든 재료를 다 섞어가지고 환함의 경지. 어떠한 재료로도 종속되지 않는 판단 불가능한 그 환함의 상태. 그걸 우리가 시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시원함. 찌개도 마찬가지고요. 섞어가지고 아무튼 천인 묘합의 그 시원한 맛을 낸다는 거죠. 이 시원하다는 것은 지상에서 느낄 수 없는 탈지상적인 맛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헌이 뭐예요? 헌은 당시 하늘이고 그 빛이잖아요. 그 빛이 곧 소고 이 소박한 거죠. 그죠? 소박을 지향하는 거예요. 결국 음식이나 패션이나 다 우리나라 문화는 이 의식주 문화는 다 소박함을 다 지향하고 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건축에서부터 사례를 들어서 과연 그러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